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제가 한 이틀 전에 통계 보니까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76만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에서만 약 16만 7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이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늙어 죽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 죽든지 우리는 다 불안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을까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들은 다 황혼에 있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언제 우리가 죽을지 어떤 면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은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그 몸은 뒷골로 돌아가게 된다. 몸은 뒷골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는 것도 아니며 불멸의 실체로서 곧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인들, 특별히 그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인들은 그들의 영혼은 별세하는 즉시 완전히 거룩해지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또 악인들,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별세 후에 지옥에 던지우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아주 어두운 데 머물러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린다. 몸에서 떠난 영혼들의 가는 곳에 대하여 성경은 의외 두 가지밖에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운명은 죽을 때에 고정된다. 한 번 죽으면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죽을 때에 고정되는 것이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보면은 그렇죠. 큰 구덩이 이렇게 간격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한번 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뭐 연옥이나 이런 데 갔다가 또 뭐 타는 데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기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처음 이렇게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에 기독교 복음이 요약이 되어 있어. 그래서 보통 작은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힘쓰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애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영원하신 아들, 영원부터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닙니다. 영원히 삼일체로 계셨던 그 하나님 성자께서 그 말하는 것인데 그 성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자의 본성, 그 독생자의 본성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 그리고 능력,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부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냥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처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내보신 그 화목제물로 보아주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선하고 똑똑하고 뭐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 독생자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더러운 하나님을 떠나서 죄만 짓는 더러운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의롭게 살지도 못한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외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보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이렇게 값없이 구원받는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를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믿음의 대상을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냐 모슬렘이나 그저 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도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상들이 많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그럽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것이 많이. 그래서 불교, 뭐 유교, 누구든지 모슬렘교든지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해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세상 죄짐을 예수님께서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통해서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한다.
그러니까 믿어야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만 의지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인 것을 믿고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의롭담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그 도를 닦고 선을 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느냐? 누구든지. 여기 본문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거기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 받을 수 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민족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도 죄가 많으나 적으나 그것이 상관이 아닙니다. 어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가장 극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했던 그 사울을 예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어떤 흉악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인종이나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서 드리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더 은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랑과 보호를 받고 병도 낫기도 하고 부자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영원한 그 죽음, 지옥에 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은 잠깐이지만은 영생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와 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다 포기하시더라도 포기하시더라도 그걸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가난 또 여러 가지 또 이 병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삶을 누린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린 것보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제는 많이 늙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지고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은 또 늙어 죽든지 우리는 불온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죽음을 준비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드리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100% 믿음을 통해서 받고 행위는 그 믿는 사람들이 감사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또 믿음의 가장 큰 목적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간직하고 주님 언제 부르든지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전에 한번 그 황기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할 때에 그 죽을 때에 웃으면서 죽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캄보디아에 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 사는 그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원주민들 보는 앞에서 웃으면서 죽기를 한다. 그래서 웃으면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 죽음인 것이 아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천국이 그 확신을 가지고서 웃으면서 죽을까. 우리도 다 그런 웃으면서 죽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 가야 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방송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작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 죄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어놓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생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저희 믿고 우리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든지 죽음을 맞이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우리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이 인터넷 복음 방송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도 나머지 여생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면이든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